네, 의원님들의 자유 발언을 들어가기 전에요. 조정식 사무총장님의 당무 보고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당을 잘 이끌고 가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 우리 사무총장님께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명 대표님 단식 투쟁과 관계된 이번 주까지의 준비되고 있는 일정과 그 다음에 몇 가지 사항들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 대표께서 이제 오늘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와 윤석열 정권의 폭정 저지 그리고 민주주의 회복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인 국정 전환과 내각 개편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까 보신 것처럼 바로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오늘부터 단식 투쟁에 돌입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께서는 또 당 대표라는 직무에 대해 충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단식 투쟁을 하면서 당 대표로서의 필수 당무 예를 들어 최고회의라든가 또 각종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안 들리세요? 잘 들리시죠? 네네. 단식 투쟁을 하면서 당 대표로서 수행을 해야 될 필수 직무들을 같이 병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본청 앞에서의 단식은 현재 아침 오전 10시에서부터 저녁 10시까지를 기본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또 중간중간 필요한 필수 당무들을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일정과 관계에서는 오늘은 이제 의원님들 전체의 1박 2일 동안의 여기서의 비상행동, 또 이제 철야 농성 투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 이제 최고회의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최고회의 때 공개 최고회의는 아마 이제 농성장에서 여러 최고위원들과 함께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전에 의원총회와 본회의 후에 오후 15시 30분부터 전국 지역위원장 연석회의가 국회의원회가 대회의실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역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전국의 원외위원장들이 내일 다 같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마치고 저녁 7시 30분에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본청 앞 계단 뜰 앞에서 촛불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 폭정 저지, 민주주의 회복 및 후쿠시마 핵오염수 규탄 촛불 문화제를 내일 저녁 7시 반에 이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 날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규탄 대회가 이제 외부의 시민사회단체와 환경단체 그리고 제 정당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으로 해서 지난주처럼 오후 4시에 시청 앞에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당 대표께서도 단식 중간에 행사에 참석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규탄사를 아마 하시게 될 것으로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각 시도당별로 전국에 17개 시도당이 있습니다만 각 시도당별로 이렇게 또 하루씩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또 저녁에 그런 촛불 문화제를 같이 또 참석을 하는 아마 그런 형태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세부 일정과 관계해서 아마 시도당과 협의를 해서 별도로 공지를 아마 드리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유발언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힘을 모아서 구호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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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용인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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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바다, 모두의 바다, 우리가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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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럼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신청해주신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한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 발언 시간인데 별로 자유롭지 않은 발언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한정 의원입니다. 자유 발언 시간인데요. 자유롭지 별로 못한 말씀을 좀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야 할 상황입니다. 한일 의원연맹 연례 합동총회가 9월 15일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윤호중 우리 당의 한일연맹을 이끌고 있는 윤호중 간사장께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관동 대지진 100주년을 맞아가지고 조선인 학살 피해자 추도식에 참석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한일의원연맹은 법정단체로 국회의 지원 속에서 한일 의원 간 친선과 협력을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우리 당 의원님들도 74분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한일 의원연맹 가입하여 있는 여야 의원은 150여 분에 달합니다. 최근 한일 관계가 왜곡되고 또 후쿠시마 문제 등 여러 가지 불균형, 비호혜적인 이런 관계 속에서 일부 의원님들은 사임을 하셨습니다. 15일 날 도쿄 한일 의원연맹 또 이란 의원연맹 합동총회의 의제는 지난 5월 부산에서 양당 운영 을 맡고 있는 의원들 사이에서 사전 의제 조율 회의를 가졌는데 그때 후쿠시마 문제는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초당적 협의 기구이라는 점이 있고 일본이 호응하지 않으면 의제 설정이 어려운 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에 만일 참석을 한다면은 후쿠시마 방류 문제를 추가 의제로 설정할 것인가, 요구할 것인가, 협의할 것인가의 문제가 하나 남아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동의해주지 않을 경우 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윤호중 간사장 등 일부 의원의 생각과 또 다른 의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선과 교류 협력을 주제로 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이 중차한 문제가 의제로 설정되지 않는 도쿄 회의에 굳이 참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윤호중 간사장 등 또 의원들은 우리가 불참시 국민의힘 또는 우리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되고 또 일본의 야당 또 일본 내에서도 후쿠시마 문제에 대해서 우리와 협의하거나 또 같이 이 문제의 해결을 공유할 수 있는 분들과의 대화 기회도 사라지게 되는 문제를 감안해서 적극 가서 의견 개진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은 있지만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일 의원연맹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님들 중에 특히 이번에 합동의총 참석을 신청하신 28명의 의원님들이 좀 뭔가 공동 의견 교환과 또 입장 정리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난감합니다. 정치를 하다 보면은 흔쾌하지 않는 일, 기쁘지 않은 일, 또 어려운 일, 곤란한 일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자주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한일 의원연맹이 그렇습니다. 저는 한일 의원연맹에서 활동한 근본적인 이유가
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 오부치 총리가 두 나라 국민 그리고 세계를 앞에 놓고 선포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준수하고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그 오로지 그 하나의 신념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정신이 무엇이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최초로 98년 평화적 여야 정권 교체를 하고 일본에 국빈 방문을 하게 됐을 때 일본 언론에서의 최대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김대중 납치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부터 50년 전 1973년 72년 유신 쿠데타를 감행한 박정희 정권은 중정 요원들을 시켜서 동경에 망명생활을 하고 있는 김대중을 강제로 납치했습니다. 죽이려 했습니다. 실패하자 생포해서 동교동 집으로 던져놓고 가택연금을 시켰습니다. 일본의 주권을 침해한 사건이고 반인륜적인 인권 탈압 사건이었고 그리고 외교적 심각한 외교적 정치 탄압의 일어난 그런 외교적 문제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하지도 않았고 결과적으로 박정희 정부가 결착하고 타협했습니다. 당시 다나카 총리와 진사사절로 간 김종필 당시 총리가 타협을 했습니다. 진상은 50년, 30년 이상 묻혔고 아직도 공식적으로 누가 지시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돼서 이제 일본을 가게 됐습니다. 일본의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과거였던 도쿄 납치 사건 그리고 그간의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지 못했던 일본 보수 정권 한국에 대해서 반성적인 기사들도 나왔고 또 김대중 대통령의 입에서 어떤 문제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첨예의 관심이었습니다. 일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본인의 납치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태로울 때 자기가 정치적 만명을 하고 있을 때 성원해주고 도와주고 또 격려해준 일본 국민들에게 감사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오부치 총리하고 만나서 과거 한일 간의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로 협력해서 나가자고 선언을 했습니다. 오부치 총리는 화답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처음으로 적시해서 적대시한 게 아니라 지정해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손해와 피해, 고통을 안긴 것에 대해서 통절하게 사과한다고 이야기를. 그게 바로 오부치의 과거사 선언, 인정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양국은 단순한 총리 정치인의 발언이 아니라 외교 문서로 그 내용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김대중 오부치 1998년 선언의 기본 정신이었습니다. 20년 지난 지금 김대중 오부치 정신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과거사 반성, 과거사 사죄의 정신도 퇴색했고 이제 징용공 문제에 있어서도
반성하거나 사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제 징용국이라 표현해서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제 징용은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일 의원연맹을 임하는 그 정신은 김대중 오부지 정신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한일관계에 놓여있는 많은 난관을 극복해 가면서 한일관계의 동등하고 호혜적이고 상호존중하고 미래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갈 책임은 모두가 같이 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한일 의원연맹이 갖고 있는 구성, 한일 의원연맹이 갖고 있는 지금 운영 방식, 한일 의원연맹이 이러한 연맹과 접촉하고 협력해 나가고 협의해 나가는 지금 그 절차와 또 이 과정들이 지극히 왜곡되어 있다, 제한적이다, 과거의 틀이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그리고 또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 한일 의원연맹이 시대의 변화 그리고 변화한 정세 그리고 우리 국가적 외교적 과제에 부응하도록 개선되고 재설정되어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과제를 앞에 놓고 그러나 현재 예정되어 있는 9월 15일의 합동의총에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임할 것인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한정 의원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시부터 9시까지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유정주입니다. 네. 네, 저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저지 대책위 홍보본부장을 지금 맡고 있는데요. 아까 김성환 의원님만큼은 아니더라도 참 이게 뭔 짓인가 싶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때문에 참 고생이 많다. 우리가 말고요. 국민분들이 참 고생이 많다라는 생각과 함께 안 해도 되는 정말 이러한 일들까지 해야 되나 이러한 참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참 걱정했던 이 모두의 바다, 세계의 바다의 핵 폐기수가 투기되었죠. 불행히도 대한민국은 일본 정부의 동조자가 되었습니다.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 오염수의 투기로 병들어 갈 수도 있는 바다와 또 생태계 그리고 삶의 터전을 잃을지도 모를 수산업계와 공포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미래 세대가 눈앞에 참 펼쳐집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이 무거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네 이런 무도한 짓을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시간에 발언자였는데요. 사회를 맡게 돼서 조금 줄이면서 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중단시키기 위한 걸음 중 하나로 더불어민주당 1박 2일 국회 비상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당 대표님은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고 또 계속 낼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우리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용민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앉아 계시느라 몸도 좀 찌뿌둥하실 텐데 구호 한번 외치고 발언하겠습니다. 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하라!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더 강력한 네, 구호를 외치고 싶지만 오늘은 좀 참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러니까 도착점이 어딘지는 더 얘기할 필요 없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인정하고 모두가 다 합의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는 당연히 방류를 중단시켜야 하고 무너져가는 민주주의는 우리가 꼭 지켜내고 바로 세워야 한다라는 이 종착점은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종착점으로 가는, 이 목표점으로 가는 길이 어느 길로 갈지, 그리고 속도는 어느 정도 속도로 가야 할지, 여기에 정말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번 의총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우리가 대응 방안 논의할 때 두 가지 원칙을 좀 잘 고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시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가 다수 야당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다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 그런 대응 방안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그런 우리가 대응 방안을 찾은 것이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진도 울돌목에서 출발해서 부산 해운대까지 800km를 걸었습니다. 함께 와주시고 응원해주신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큰 힘이 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때 수없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민주당이 다수 야당으로서 뭔가 결과물을 좀 만들어달라입니다. 민주당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민주당이 해냈습니다 라는 얘기를 이젠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모든 바다 생명들이 절멸할 수 있는 이 위기 상황에서 뭔가를 해내야 됩니다. 성과를 내야 됩니다. IMO, 런던 의정서 등등 굉장히 중요한 목표이고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과연 우리가 어느 길로 어느 속도로 갈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마침 저희 지역운영위원회를 했는데 지역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입니다. 그 당원, 전당원 대회를 열어보자. 길을 잃었을 때에는 당원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갈 길을 어떻게 갈지 모르겠을 때에는 당원들과 함께 논의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전당원 대회를 열기로 했고, 전당원 대회에 앞서서 지역 대의원 대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대의원들과 먼저 논의를 하고 그 논의돼서 결정된 내용, 숙고에서 결정한 내용을 전당원 대회를 통해서 당원들과 다시 한번 토론하고 우리가 갈 길,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어느 속도로 가야 하는지를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도 보니까 당원총회를 열었던 지역위원회들도 꽤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전당원 대회라고 이렇게 좀 말, 좀 용어를 좀 바꿔봤습니다. 어쨌든 간 그 당원들과 함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왕에 우리 253개 지역위원회에서 지금 비슷한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전당원 대회를 열어서 당원들의 목소리를 우리 지역위원장님들이 직접 듣고 그 당원들의 목소리는 이렇다, 민주당은 이런 길로 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모아서 우리 당 지도부에게 전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우리 당대표님 지금 오늘부터 단식 투쟁에 들어가셨는데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떤 속도로 가야 할지를 우리가 함께 모아서 전달하고 그 투쟁의 과정에 이 당원들이 진짜 함께 같이 가고 있다 라는 것들도 같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원들도 이 싸움에서 방관자가 아니라 주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원들이 움직여주고 당원들이 지역에 있는 보통의 시민들을 설득하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 당원들이 단 한 번도 자기의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을 열어두고 그 당원들과 함께 목소리를 모아가서 당원들이 주체가 돼서 이 사태를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 우리 각 지역위원회에서 당원총회 혹은 대의원 대회라도 열어서 의견들을 좀 수렴하는 것들을 좀 같이 열어봤으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용민 의원님 감사합니다. 김용민 의원님이 평소와 다르게 수줍게 외쳤는데요. 네, 바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바다 건너 일본까지 들리도록 구호 외치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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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용인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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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는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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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국제해양법, 해양법 재판소에 즉각 제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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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민 수산업계 피해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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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임정성 의원님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아, 본인의 구도 본인이 약간 웃겼죠. 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당 서비스센터장 임종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입니다. 특히 전국의 아동 또 청소년과 청년의 3분의 1 가까이가 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고, 즉 미래세대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것이 바로 경기도입니다. 이에 저희 경기도당은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미래세대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를 막아내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경기도당은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이 경기도 31개 시군의 기초의회에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지자체 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모든 유해 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함께 각 지자체에 방사능 오염 예방전담 기구와 전문 인력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원전 오염수와 방사능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이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도당과 각 지역위원회별로 출퇴근 시간대를 활용한 선전전과 피켓 시위를 통해 국민과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오염수 방류와 맞바꿈 무지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더 많은 국민께 알리고자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우려와 걱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사실상 방관하고 방조하는 것도 부족했는지 국민 세금으로 이를 정당화하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게 핵 폐수 투기를 막기 위한 어떠한 외교적인 노력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 민주당은 우리의 역량을 총결집해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우려하는 세계 각국과 지자체 그리고 세계 시민과 손잡고 더 많은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우선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방류 이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주요 시 정부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는 일본 정부의 행위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8일에는 미국의 주정부와 시정부 최초로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이 플러턴시 프레드 정 시장이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태평양 방류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8월 30일 어제죠.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최대 도시인 어바인시 타메김 부시장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인류의 보편적 권리인 환경권 또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반인류적인 행태입니다. 앞으로도 미국 내 각 시 정부를 넘어 세계 곳곳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의 문제점과 이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는 더 크게 터져나오리라 예상합니다. 지난 8월 말이라 이 토론토와 시카고 그리고 이 텍사스주 이렇게 해서 4개 주를 방문했었습니다. 달라스하고 어스틴. 여기에서도 시카고에서 일본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도 했었고 많은 외국인 분들이 1인 시위를 하는 것을 보고선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민들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널리 널리 알려야 되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핸드폰 가지고 SNS로 전파하셔야 됩니다. 또한 의원님 여러분들 개개인이 친선연맹, 친선협회 국가와 함께 그날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의원님들께 편지를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국가들이 해양 투기하는 것만큼은 반드시 막자고 함께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것을 설파해야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것들이 해외에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각 주 다니면서 인터뷰하거나 라디오 생방송 인터뷰했을 때마다 이 얘기를 하면은 미국에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해외 나가실 기회가 있으시면은 우리 이 피켓을 가지고 가서 거기 일본 대사관 앞에서 단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피켓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인들이 같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지구촌의 바다, 대한민국의 바다도 아니고 일본의 바다도 아닙니다. 이 바다는 세계에서 살고 있는 동식물, 해양식물 모두의 바다입니다. 인간의 바다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 바다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가 일본의 이 핵오염수도 아깝습니다. 핵폐수입니다. 핵폐수 반드시 막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민주당이 내부적인 노력과 더불어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해외 주요국, 특히 태평양 인접국의 자치단체와 시민단체와의 연대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실질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국민의 뜻을 모으고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연대와 협력을 통해 일본의 반인류적인 원전 오염수 방류를 함께 막아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에게 군림하고 일본에게 불종하는 윤석열 정부 반드시 우리가 심판합시다. 제가 선창하면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후창을 세게 해주십시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한다! 반대한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하라! 예,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종성 의원님.
8시부터 9시까지 발언자가 딱 세 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발언자이신 이정문 의원님이 나오셔야 되는데요. 잠시만요. 그 전에 저희가 오늘 함께 우리의 의지와 뜻을 모으는 자리인 만큼 조금 힘드셔도 앉아있는 것이 뒤에 많은 의원님들이 서 계시는데요. 좀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문 의원님 혹시 30분 발언하실 겁니까? 네. 잠시만요. 네. 제가 조금 더 보태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 좀 착석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어제 그 운영위에 들어갔었는데요. 제가 그 송두환 인권위원장님께 대한민국에서 국민은 어떤 존재입니까? 라는 좀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한참,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으니까 망설이시다가, 대한민국의 전부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부인 국민들을 이토록 반간합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전부인 우리 국민이 주권자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받고 있을까라는 질문에 우리 의원님들은 과연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길에 우리도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권자들이 주권자로서 실질적인 권리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훨씬 더 큰 힘이 되어 국민 곁에 머물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괴담 가짜뉴스라고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가 주권자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존립 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힘을 대신해서 국민의 옆에 서겠습니다. 자, 네, 다음으로 이정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새로 나온 책 만나보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천안병 지역국회의원 이정문 의원입니다. 예, 저보다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많은데 제가 과방위에서 있다 보니까 아마 또 저한테까지 이런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뭐 많이들 어제부터 또 며칠 전부터 나왔던 말이지만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또 오염수냐, 오염 처리수냐, 알프스 처리수냐 이런 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25일 날 후쿠시마 관련 1일 브리핑에서 박구현 국무 1차장께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총체적인 표현은 오염수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어제 또 예결위에서 들으셨겠지만 한덕수 총리가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다, 또 핵폭탄과 같다는 논리는 전혀 안 맞는 것이라면서 처리수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사실 국민들 상대로 말 장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보는데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국민 정서를 고려해서 오염수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으면서 막상 오염수 방류 이후에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우호적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표현이라도 완화하려고 저는 이런 표현을 쓴다고 보이는데요. 사실 오염수 방류 이후로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이런 표현만으로는 바꾸는 것으로서 이런 국민들에 대한 국민들의 이런 인식을 바꾼다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오염수 명칭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법에는 원자력 안전법이 있는데 거기에는 사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도 아시겠지만 그 농도가 짙냐 얕냐에 따라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또는 중전위, 중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라는 그 명칭이 있어서 사실은 지금 일본에서 이 배출하는 폐수가 우리 기준으로는 사실 방사성 폐기물입니다. 방사성 폐기수라고 불러야 되는 건데 어쨌든 저는 이 명칭에 대해서 오염수 또는 뭐 저희 당이 요즘 또 핵폐수라는 말도 쓰고 있는데 핵폐수 내지는 오염수라는 명칭으로 불러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는
지금까지 저희들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무조건 괴담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과학적 검증이라는 단어를 엄청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학적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예, 혹시 뭐 아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1950년경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 인터넷 검색하면 바로 나오실 텐데 길버트 아저씨의 원자력 에너지 실험실이라는 그 장난감이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이 장난감을 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방사선을 내뿜는 천연 우라늄 광물 부분이 그 안에 들어있어서 아이들이 직접 보고 이런 놀이를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겠지요. 그리고 또 지금 의원님들 아마 여기 영화 최근에 가장 핫한 영화가 오펜하이머라는 영화 아시죠? 오펜하이머를 보신 의원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냉전 시절 최초의 핵실험 트리니티 이후에 미소 양국은 군사적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지상, 물론 태평양에서도 했습니다만 이 지상에서도 엄청 많은 핵실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자폭탄의 주로 불리어진 네바다 사막이라든지 태평양, 극지에 위치한 외딴섬에서 지상 실험을 했는데 특히 미국의 네바다주에서는 1951년도부터 1992년도까지 총 928번의 임계 핵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 핵실험을 구경하러 온 그 관광객들이 끊이질 않아서 일종의 핵 관광까지 성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적극 이용해서 라스베가스에서는 미스 아토믹이라는 미인 대회를 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핵실험에 따른 그 방사성 낙지는 대기권 전체로 퍼져나가고 방사능이 다시 공기를 이온화시켜서 전하를 방출하고 또 주변의 원자 분자에 부딪혀서 더 많은 전하 입자를 만든 후에 그 대기 중에 먼지, 그을은 물방울을 응집시킨 후에 비처럼 떨어져서 이렇게 오염시킨다는 것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다들 당연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 이제 최근에 이제 프린스턴대 연구팀이 날씨 데이터 등에 기반해 내놓은 분석을 보면 핵실험 10일 만에 방사능 낙진이 미국 46개주와 캐나다, 멕시코까지 퍼졌다고 합니다. 캐나다 크로포드 호수 바닥에 플루토늄이 내려앉은 것이 바로 이때의 핵실험의 그 영향이라고 지금 보이는데요. 물론 이제 연구팀은 뉴멕시코주 주민들 피해가 가장 컸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78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문도 모른 채 고통을 겪다가 죽어갔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례들의 공통점은 아이들이 방사성 물질을 가지고 놀거나 선글라스를 끼고 가까이에서 이렇게 핵실험을 구경하는 것 모두 지금의 기준으로 봐서는 엄청 위험하기 짝이 없고 그런 행동이지만 그 당시에는 과학적 기준을 지킨 그런 합리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의심을 하고 대조하고 반증을 통해서 조금씩 쌓아 올려가는 것이 그 과학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지금의 과학은 찬성하는 쪽에는 과학적이라는 완장을 채워주고 반대한 쪽에는 괴담과 선동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수단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논란을 피하거나 상대를 짓누르기 위해서 쓰는 과학이라는 단어는 가 아니라 진정으로 이런 검증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그 과학적이라는 의미를 앞으로 정부가 쓰기를 저는 명심을 해주기를 정부한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정부가 후쿠시마 핵폐수 정보에 대해서 얼마나 교묘하게 국민을 속였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알프스라는 그 용어의 뜻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시지? 다 아시겠죠? 이제 지금쯤 되니까. 우리 말로는 지금 다핵종 제거 설비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이라고 해서 뭐 고급 액체 처리 설비 뭐 이런 뜻으로도 뭐 되는데 사실 우리가 알프스라고 하면은 우리 프랑스나 스위스에 있는 아름다운 자연을 상상하잖아요. 그렇게 일본 사람들은 이걸 또 장명을 하면서 알프스라는 기계를 마치 그런
깨끗한 자연과 연상시키는 의미로 이렇게 또 썼다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참 이렇게 작명을 함에 있어서도 일본 사람들의 이런 교묘함과 그런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알프스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참 궁금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서부터 이 알프스의 고장 사례에 대해서 원안위 등을 통해서 여러 번 그 조사를 해왔는데 그렇게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처럼 안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브리핑 등에서 도쿄전력 브리핑 등에서 그동안 말한 것은 도쿄전력이 그 알프스 고장 사례가 8건이었다. 그렇게 즉 8건 정도밖에 고장이 나지 않았다라고 그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진짜 그런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4건이 누락된 거를 발견이 됐고요. 그러자 저희가 그 원안위 측에 이거를 문의를 하니까 정부에서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이거를 그 상세하게 또 검증을 해봤습니다. 그래봤더니 이게 저희가 최종으로 확인한 결과 10년 동안 214건의 이상의 그 고장 사례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렇게 어렵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도쿄 전력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누리집을 들어가면 업로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거의 전수조사하다시피 했는데 결국 정부나 일본 측에서는 마치 우리에게 8건 정도밖에 고장이 나지 않았다고 이제 호도했던 것입니다. 연도별로 보더라도 2022년에 14건, 2021년에 25건 등 매년 약 20건 이상 발생을 했고요. 10년간 총 214건의 고장 이상 유무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당장 오염수 방류 직전인 8월 10일 날에도 알프스 샘플 탱크 이송 작업용 호스의 균열로 인해서 오염수가 누설이 돼서 기설 증설 고성능 알프스 샘플 탱크 그 빗물 방사능 농도가 평소보다 최대 300배 이상 높은 것으로 측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증설 고성능 알프스 샘플 탱크 보온의 일부 지역 빗물에서는 삼중수소 농도가 1분 배출 기준인 6만 베크렐을 초과해서 6만 7천 베크렐로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고장 이상이 발생한 장소를 저희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요. 알프스 그 자체 기기에서 35건, 그리고 오염수 탱크에서 35건, 서브 드레인 설비 13건, 그리고 폐기물 관련 설비 7건, 배수로 5건 등 원전 설비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원전 설비 주변으로 오염수 및 기름 등이 새는 누설이 104건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를 했고요. 설비 정지 및 이상 발생 45건, 탱크 수위 저하 및 상승 15건, 시스템 데이터 오류 10건, 방사능 농도 상승 10건 등 그 고장의 종류가 다양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14건의 고장 이상 사례 모두 정부가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이를 만약 윤석열 정부가 몰랐다면 정말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멋대로 사소한 고장으로 치부해서 후쿠시마 원전 설비가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은폐하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장 자체가 사소한지 중요한지 판단하는 것은 국민이지 정부가 아닙니다. 후쿠시마 원전 설비 운영 현황에 대한 모든 자료를 받아내고 그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고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알프스 고장 발생 사례가 8건이라고 발표한 것이 지금까지도 전부이고요. 매년 20건 이상 고장이 발생하는 후쿠시마 원전 설비에 대해서 직접 그 내부까지 확인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저는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최근 그 후쿠시마 폐수 방류와 관련해서 정부가 도쿄전력 IAEA 측과 협의한 결과를 보면 정말로 좀 무능하기 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킨스 전문가 3명이 출국한 지 일주일 가까이가 되는데요. 아직까지 파견 전문가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협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문가 출장 비용도 다 세금인데 지금까지 도대체 무엇을 한 건지 알 수가 없는데요. 또한 그 정부가 지난달 7일날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일본 측에 4개의 그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 4개 중에 받아들여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알프스 필터의 점검 주기를 좀 단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일본에서는 알프스 설비가 개선 중이라는 이유로 수용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연 1회 알프스 입출구 농도 측정 시 5개 액종을 추가해달라고 이렇게 저희 정부에서 요구를 했는데 기술적 협의를 지속한다는 이유로 이것 역시 지금 수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원항 변경 시 방사선 영향평가를 재실행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IAEA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또 불수용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 핵종 배출량을 토대로 주민 피폭 선량을 평가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것 역시 IAEA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불수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정부는 국민들의 그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네 가지를 제안을 했지만 일본에 의해서 하나도 지금 받아들여진 게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 정부에서 권고안에 대해서 일본께서 일본 입국 반드시 그리고 받아들이도록 그 요청을 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나오는 말로 핵폐수의 희석 비율도 요즘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 후쿠시마 핵폐수의 희석 비율이 당초 정부에서는 1200대 1로 한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1200대 1로 희석도 하는 것도 아니고 700에서 800대 1로 희석을 한다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자 이제 박구현 차장이 방류 계획상 도쿄 전력이 임의로 희석 비율을 극단적으로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애초에 도쿄 전력은 희석 비율을 1200대 1로 한다고 한 바가 없었습니다. K4 B탱크의 1차 방출 계획을 저희가 살펴보면 명확하게 거기에 740배 희석 비율로 방류한다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쿄전력은 처음부터 사실 700에서 800배 내로 희석해서 방류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또 우리 정부는 이 과장해서 1200배라고 잘못된 옛날 정보만 가지고 지금 이런 또 700에서 800대 1로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 이제 또 이상한 또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쿠시마 도쿄전력 홈페이지 등에 이렇게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동안 넋놓고 있다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사실과 다른 그 발표 사실과 다른 사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딴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정부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지금부터라도 저는 이런 후쿠시마 오염 방류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더 하기가 좀 준비한 게 중단해도 됩니까? 네. 그래요. 어쨌든 제가 뭐 급하게 준비하냐고 제대로 이렇게 못한 감이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 저도 과방위에서 원안위를 상대로 앞으로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핵폐수가 제대로 방출되고 있는지 또 우리 원안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정훈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주변이 좋은 애는 아닌데 좋은 사람은 아닌데 오늘따라 이렇게 말을 더듬네요. 윤석열 정부,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생각만 하면 몸이 좀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도 팜피땡을 먹었더니 좀 이렇게 식은땀이 나면서 좀 말을 더듬고 이러는 것 같은데요.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 주변에서도 요즘 뭐 하루가 지날수록 무슨 폭탄 하나 안고 사는 것 같다라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만큼 참 불안한 지금 시절을 보내고 또 기가 막힌 시절을 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점에서 한 두 가지 구호 외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명의 바다 죽이지 마라.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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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바다 모두의 바다 우리가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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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은 최강욱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예전에 길바닥에서 한참 팔뚝질할 때 참 마음을 울리던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휘몰아치는 거센 바람에도 부딪혀오는 거센 억압에도 우리는 반드시 모이었다 마주 보았다. 기억하십니까? 이게 이런 거 많이 해보신 분하고 착실하게 사신 분하고는 목소리부터가 다릅니다. 유정주 의원님 구호도 얼마나 순진하게 외치십니까? 우원식 선배님 지금 연세가 얼마나 됐는데 바로 투창 이렇게 나오고 반성하셔야 됩니다, 진짜. 저보고 반성하라고 하신 건 아니, 투쟁! 네. 투쟁! 이게 구호를 효과적으로 안 외쳐봐가지고 목소리가 찢어져요. 투쟁! 이게 뭐야? 투쟁!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볼게요. 야, 이런 날이 또 올까 생각했는데 또다시 이렇게 길바닥에 앉아서 얼굴을 마주봐야 되는 시대를 나이 50이 넘어서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또 이렇게 될지 몰랐습니다. 뭐 한두 가지도 아니고 지난번에 의원총회에서 우리 저 송기현 수석이 국정조사 청문회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것 헤아리셨는데 11개를 말씀하셨어요. 제가 받아 적다가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뭔 일이 생기면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로 막는 일이 지금 너무나 지나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유정주 의원님 실물로 한 번도 안 봤는데도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는데 실물로 제일 많이 본 사람이 저일 겁니다. 그거 실물로 직접 마주하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그 증세가 어렸을 때도 똑같았거든요. 그런 저도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정부 들어서 막막이 구겨져가지고 눈에다 빵꾸 내고 수술도 하고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돼가고 있는데 바닥까지 이렇게 오염시킨다고 하니 정말 어찌할까 싶습니다. 저는 자유발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강제로 나왔습니다. 오늘 저 법사위 결산소위도 있고 어제부터 찐이 빠져가지고 웬만하면 안 했으면 했는데 우리 해병대 사망사건 안타깝게 희생된 우리 아들 얘기를 좀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공유 드리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이 계셔서 그 말씀을 드려 나왔습니다. 잘들 아시겠지만 아버님이 지역에서 소방관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작은아버지는 경찰관이고요. 그래서 유족들이 큰 목소리로 항의도 제대로 못하고 계십니다. 그 아들이 매체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정말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면서 겨우 얻었던 정말 그 소중한 외아들을 급류에 떠나보냈습니다. 오늘 아마 다들 바쁘셔서 그 뉴스까지는 접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오늘 군 검사들이 해군의 군 검사들이 사건 초동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의 심각성을 가지고 해병대 수사관들하고 얘기를 나눈 녹취가 공개가 됐고요. 그 녹취의 내용이 검사들이 원래 변사자가 발생하면은 검시를 해야지 사망으로 접수가 되고 다음 처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두 명의 그 해병대 관할을 하고 있는 군검사들이 나와서 검시를 한 다음에 바로 검시 조서를 써야 되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 친구들이 이거는 그냥 단순한 변사사고로 볼 일이 아니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경위를 조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견서를 적어서 위로 보내자라는 논의를 하다가 걔네 부장검사가
그거는 좀 하지 말아달라 라는 얘기가 오가는 과정에서 검시조사 작성이 늦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 그런 것도 나옵니다. 애초 처음부터 경찰관이 나와서 이거 어차피 저희한테 넘길 사건 아닙니까? 빨리 해서 넘겨주세요. 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군검사와 수사관의 대화 중에 이거는 그냥 현장 지휘관이나 현장에서 벌어진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을 일은 아닌 것 같다. 보면 볼수록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하고 위에서 누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다라는 취지의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된 사실이 지금 공개가 됐고 또 하나 추가로 검사들이 수사관에게 이거 지금 하는 꼴이나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처음부터 사건 다 싹 없애고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애초에 우리 박정훈 대령이 처음에 방송하고 인터뷰하면서 공개한 사실은 옛날에 헌병이라 그랬죠. 지금은 군사경찰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요. 군사경찰 차원에서만 이것을 정해서 보내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중간중간에 검사들하고 상의했고 법리 검토를 다 받아서 사단장애까지에 대한 책임이 명확히 인정된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보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이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대 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사단장을 포함한 처벌 대상 또 그 사람들의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담긴 보고서를 다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상적인 결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그것을 번복한 경위에 대해서 결국 엊그제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마는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군사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 봤다. 격노하더니 이 사람은 옛날부터 격노가 취미예요. 보면 제가 그 얘기 했었거든요. 야, 그 뉴스 보다 보면 맨날 검찰총장이 격노했다고 나오는데 통계청장이 격노했다는 뉴스 본 적 있냐? 국세청장은 격노했다는 기사 나는 거 본 적 있냐? 왜 우리나라 검찰총장만 감정상태를 보도하는 기사가 나오는 것이냐? 그 격노라는 단어에 재미를 들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격노해서 바로 장관 바꾸라고 해서 전화를 했다. 그 뒤에 국방부 장관이 행한 모습을 보면 느닷없이 본인이 결재한 문서를 번복하면서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했으면 됐지. 여러 사람을 통해서 계속 재확인을 하고 또 지시를 하고 다짐을 받고 또 확인을 하고 하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과연 군에서 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그 지시를 받았다는 해병대 사령관은 왜 이틀 동안을 끌면서 확실한 태도를 취하지 않아가지고 차관에게까지 질책을 받게 됐는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제 구속영장 청구서에 써놓은 걸 보니까 국방부 장관이 피해자라는 겁니다. 박정훈 대령이 가해자고 항명과 명예훼손을 했다는 거죠. 국방부 장관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 처음에 차관이 저한테 대면복을 하러 왔을 때는 해병대 사령관이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이 직속 상관으로서 지시를 했는데 듣지 않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조사하고 수사해서 항명으로 수사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명백히 대변인이 장관의 책임을 면피를 시켜주기 위해서 법무관리관의 법적 조언을 받아가지고 해병대 사령관에 지시한 것이다 두 번이나 브리핑을 했다가 나중에는 갑자기 말을 바꿔서 장관이 자기 생각으로 먼저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조언을 듣고 법무관리관에게 해병대에 연락하라고 했다 이렇게 말이 바뀝니다. 최근 버전은 가장 최근 버전은 혼자서 그냥 했다고 하면은 왜 그랬냐는 얘기를 계속 듣고 이유가 용산 아니냐라는 지적을 계속 받으니까 요새는 말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보고자리에 배석했던 정책실장 무슨 뭐 대변인 뭐 이런 사람들의 건의를 받아서 그렇게 했다. 처음에 뭐가 걱정돼서 그거를 보류하라고 했느냐라고 하니까 너무 아랫사람까지 포함시키는 거는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사단장을 제외하고 여단장을 제외했다고 하는데 그 여단장이 예전에 우리 아재분들 군대 계실 때 그 여단장하고 다릅니다. 이건 연대장을 여단장이라고 요새는 다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그걸 빼고
대대장 이하만 처벌하는 걸로 하고 어제 우리 운영위와 국방위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대대장들이 현장 상황이 너무나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의견을 나누고 보고하고 물속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이 다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장 지휘관한테 책임을 씌워서 경찰로 지금 사건을 보내고 경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입니다 라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거짓말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경찰로 서류가 이첩됐느냐 안 됐느냐, 그 이첩된 서류를 왜 국방부 검찰단이 다시 빼돌렸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사건 서류를 보낼 때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망사건의 기초조사 서류였기 때문에 원본을 수사단에 놔두고 사본을 해서 경북경찰청으로 실물까지 이첩을 했습니다. 관련된 전자공문 이첩 절차를 다 마무리한 다음에요. 그러면 그 서류를 서로 주고받고 이것이 제대로 이첩이 된 것인지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형식에 하자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만에 하나라도 경찰에 무슨 의문이 있었다면 그거는 해병대 수사단하고 협의를 했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국방부 검찰단이 나타나가지고 그 서류를 받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왜 찾아간 거냐 도대체 라고 얘기를 하니까 법무관리관의 답변은 장관이 항명사건으로 수사하라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 수사 항명사건의 증거서류로서 이 수사서류가 필요하다라고 강변을 했었거든요. 근데 항명사건의 증거는 명령을 한 사람이 무슨 명령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어떤 내용으로 이걸 인지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명령을 받고 어떻게 이행을 안 했는지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수사서류가 긴급한 증거서류였기 때문에 받아왔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 서류를 타기관에서 이제 보유하게 된 서류를 받아올 때는 최소한 이미 제출물의 압수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간 게 아니라서 그러면 압수 목록을 교부하고 압수 조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확인해 본 결과 그런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그냥 줬다는 겁니다. 왜 그냥 줬냐? 그러니까 원래 사망사건이 나면 군 수사기관하고 경찰이 협력을 하는 게 초동단계에 필요하기 때문에 군검찰도 수사기관이니까 거기다 준 것이다. 그러니까 사망사건의 협조 차원에서 준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군검찰은 그게 아니라 항명사건의 증거자료로서 필요했다라고 둘이 서로 지금 완전히 말이 다르고 당신들 왜 말이 다르냐 하니까 아니 그건 저는 모르겠고 경찰에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항명사건의 증거자료라면 그 항명이 벌어진 장소가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하더라도 해병대 사령부였고 그 수사기록은 조사기록은 해병대 사령부의 원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원본을 확보했어야죠. 그런데 느닷없이 경북경찰청에 가가지고 그걸 달라고 해서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은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그걸 빨리 빼돌려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다. 이거 왜 그렇게 다급하게 빼돌려야 했느냐 하는 것은 용산 대통령실의 모종의 지시와 압박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인 추론이고 또 그런 부분을 능히 추측하게 할 수 있는 여러 대화들이 지금 남아있고 공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러면 무슨 전화를 받고 어떻게 전화를 받고 이렇게 한 것이냐라는 얘기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은 본인이 지시해서 그걸 찾아오게 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했고 국방위에서의 답변은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에게 연락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경찰도 똑같은 내용으로 저에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법사위 차원에서 물어보면 그 실무자들끼리 검찰단의 수사관이 거기 무슨 저기 낮은 계급의 경찰관에게 연락해가지고 실무자들끼리 연락을 주고받고 갔다. 이렇게 지금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국방부 대변인이 요새 그 네티즌들로부터 극한 지갑이라는 얘기를 듣던데 뜬금없이 홍범도 장군 얘기 꺼냈다가 박정희 해명도 못하고 빨치산은 무슨 말인지를 몰랐다가 또 당하고 난데없이 자유시 참변 끼어들었다가 역사교육 받고 엊그제 영상 보니까 뭐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냐 뭐를 어겼다는 거냐 홍범도 장군은 자유민주주의에 지금 안 맞는다는 거냐 얘기하면서 기자가 되게 똑똑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게 근거가 어딨냐
헌법이라는 거냐? 그러니까 헌법이라고 해서 헌법에 자유민주주의가 나오냐? 나온다고 하니까 안 나온다. 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만 나온다.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라는 말이 언제 헌법에 처음 들어갔는지 아느냐? 박정희 때다. 유신헌법이다. 요즘 그런 기자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세상이 발전하고 밝아져 있는데 이렇게 택도 없는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이 입을 막기 위해서 이제는 난데없이 구속을 하겠다. 그 구속 사유가 되려면은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뭐 주거부정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구속 사유라고 해명한 걸 보니까 방송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고 방송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도망갈 우려가 있다. 이거를 써놨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 집단항명이라고 할 때 왜 집단항명의 수괴죄라는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느냐? 국방부 장관의 설명이 뭔지 혹시 보셨습니까? 김병주 의원님이 물어보시고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가 내용을 확인하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세 명이 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 집단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집단 항명이고 그중에 계급이 제일 높은 게 박정훈 대령이라서 수괴다. 이런 수준입니다. 지금 이런 자들이 군사법 정의를 얘기하고 제가 과거부터 20여 년 전부터 주장했던 게 군사법원은 없어져야 되고 군사법 제도는 폐지돼야 된다. 어떻게 대명천지에 행정권에 종속되어 있는 사법기관이 있을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모습을 지금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결재한 내용을 본인이 뒤집고 본인이 불법적인 명령을 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를 지시하는 것을 자기 부하한테 하고 난데없이 다른 기관에 가 있는 서류를 빼돌리면서 왜 그거를 당신 마음대로 빼돌리려고 하니까 내 부하한테 내가 시켰는데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나오고 그러고 나더니 똑같은 것들끼리 지금 모여가지고 우리 이재명 대표가 국방위에서 지적하셨던 말도 안 되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그런 수준의 군판사들이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결과는 너무너무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이 밝은 세상에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국민들을 정말 개돼지로 알고 언제든지 속일 수 있고 그냥 뭉개고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무도한 정권에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 삼류 정권에 삼류도 아깝습니다. 이 처참한 현실에 오늘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모여서 마주보고 또 우리의 결기를 다지는 이런 모습들이 국민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저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작은 희망이라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억울한 희생자를 반드시 막아내고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든 정의와 진실을 지켜내겠다. 절대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겠다. 이런 결의를 다지는 시간으로 이 시간이 국민들께 널리 알려지고 이해되고 저희들이 또 그런 마음을 함께 모아서 꼭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대한민국의 발전된 민주주의를